현재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는 세징야 선수는 K리그로 오기 전 어떤 선수였을까요? 어떤 선수였길래 2016년 대구로 오게 된 것일까요? 며칠 전 샤워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져 찾아봤습니다. 세징야는 축구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브라질 세리에A 명문 클럽 코린치안스의 유스 선수였으나 1군으로 승격하지 못하고 2010년 20살의 나이에 상파울루 주립 2부리그 클럽인 오스바우드 크루즈로 임대 이적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브라질 프로 축구 리그는 꽤나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브라질 축구 리그 시스템은 동시에 별도로 진행되는 두 개의 축구 대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리그이고 또 하나는 각 주에서 주별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주별 리그입니다. 전국 리그 아래가 주별 리그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각 주별 리그에 참가하는 상위권 팀들이 동시에 전국 리그에도 참가하기도 합니다. 즉말 그대로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리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부 리그인 세리에A에 소속된 팀이 그 주의 리그에서는 2부 리그에서 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세징야는 브라질 대표 주리그인 상파울루주의 2부 리그인 오스바우드 크루즈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요. 이후 두 시즌간 같은 리그에 우니앙 바르바렌시로 이적하여 뛰게 됩니다. 비록 수준이 낮은 리그였지만 세 시즌간 64경기 19골로 준수한 활약을 보였고 2012년 5월에 주립 1부 리그와 전국 2부 리그인 세리B에 출전하는 브라간친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브라간친으로 이적한 해 다시 우니앙 바르바렌시로 임대를 떠나기도 했으나 원 소속팀에서 세징야에게 꾸준히 기회를 주었고 그렇게 세징야는 세 시즌간 세리B에서 43경기를 소화했고 5골을 득점했습니다. 2부 리그 팀의 후보 선수였고 좋은 기록을 세웠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가능성이 보였는지 2012년 10월에 세리A의 강팀 아틀레티코 미네이로가 그를 임대 영입했는데요. 그리고 이적한 지 3일 만에 플루미네시를 상대로 교체로 나오며 세리A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자 2015년 5월 세리A의 폰치프레타로 임대됐고 폰치프레타에서도 리그 17경기 무득점에 빠지며 끝내 세리에A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FA컵인 코파두 브라질에서 3경기 4골을 기록하였고 이 기록을 끝으로 2016년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엔 2부 리그였던 지금의 대구FC로 이적하게 되며 K리그로 입성하게 됩니다.